30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거 다 됩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자, 아 철구 나와요 형님. 아니요. 만약에 시키면 한다 실패시 64시간 밤샘도 할게요. 저 오늘 마음 잡았습니다. 막말로 씨발 저 좀비 새끼예요. 잠 안 자고 아 잠은 자야죠. 잠은 자고 64시간 방송까지 어마어마한 벌칙까지 가능합니다. 한계 팬그룹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만 시켜주세요. 뭔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자 철구 난이 300개 감사드리고요. 자 어떤 거? 자 여러분들이 저를 과소평가하시는데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24시간 방송 다 지켰습니다. 인정?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말씀해주세요 형님. 시키면 다 합니다. 자 저 24시간을 안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나가 이 새끼야. 저 새끼 300개 쏘고 저지라 해. 걔 사이코패스인가? 어 뭐야? 어 꽃같이 하나 형님이 왜 강퇴? 아 딸기 형님! 딸기 형님 300개 감사합니다. 자 어떤 거예요? 예? 두란박스 30분 컷이 시키면 합니다.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형님 죄송한데 사다리 타기로 정하는 거 아시죠? 3분의 1 걸리면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몇 번이십니까? 교란박스 맨날 불판이야 병신 새끼야 불판한지 3주는 됐어. 병신 새끼가 어디서 저런 새끼들.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은 빨리빨리 싸게 싸게 쳐내야 돼. 어? 저렇게 도라이 마냥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딴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 때문에 방송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블랙 싸그리 때려버려야 돼. 자 형님 몇 번이십니까? 자 형님 몇 번이세요? 여러분들 사다리 타기에서 몇 번은 좀 먹어야지 예? 별풍선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걸려버리면 줄값도 안 나와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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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씨발
야, 귤 배달하는 데 있나? 잠시만. 아, 투표 50% 안 해요, 이제. 벌칙은 뭔데, 형님? 아니, 벌칙은 뭔데? 그게 중요한 거지. 벌칙은 뭔데요? 아, 형님. 그렇게 하면 30분 안에 아 못했네요 하면서 그냥 제가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벌칙이 있어야죠. 예? 아니 막말로 벌칙 없으면 그냥 씨발 그냥 천천히 먹다가 아 실패했네요 안되겠네요 그러면 끝이지. 아! 이분 아니잖아. 물음표 한 개였어. 그냥 시원하면 벌칙 말해보 줘보세요. 껍질까지 다 먹고 박스까지 뜯어먹기. 내가 씨바 양이냐 이 병신 새끼야. 종이 뜯어먹게 꺼져. 그런 거 말고 귤껍질 안 먹습니다. 아이 비키니 왁싱은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건 민폐입니다. 예? 아니 씨발 그런 거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좀 이제 합리적인 걸로 찾아봅시다. 아니 비키니 입고 어떻게 들어가요 거기? 아니. 노잼이에요. 아니 솔직히 진짜 씨발 내 걸 보여줘야 꿀잼이지. 표정 보면서 아아아 이런다고 재밌는 게 아니야. 그리고 공준이가 한번 했던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거 해줘야지. 신선한 걸로. 아니 남이한 걸 하면 이미 다 볼장 봤기 때문에. 아니 씨발 그걸 뭐 꼭처럼 뭐 인증시켜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예? 아니 진짜 만약에 아프리카 수위가 고추 노출 가능하다 그러면 고추 보여주면 꿀잼이긴 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언급하지 마. 블랙한다. 아 나 씨. 그냥 그만 더럽게 노잼이 그만 봐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아 나 짜증나게 하고 건방지. 나가. 나가 씨발. 나가 이 블랙이다 이 병신. 그러면 잠시만요. 벌칙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예? 벌칙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벌칙 말 안 하시니까 벌칙 없는 걸로 할게요. 벌칙 없는 걸로 해야겠다. 아 그럼 벌칙을 좀 말해주세요. 아이 그럼 할게. 아이 씨발 68. 야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 사람들이 폭발을 왜 볼까? 실패를 하면 적을 해야 되니까 뭔가 보는 맛도 나고 나도 힘들어야지 나도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느낌으로 재밌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벌칙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간장 한 컵 먹기 어? 벌칙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어? 삭발하기 이런 거 해버리면 나도 의욕이 없어요. 존나 미친 듯이 처먹어야 꿀잼이야. 어? 민서랑 우결 그거는 벌칙이 아니라 나 살이 욕심이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내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내일도 방송할 거니까 내일 할 수 있는 걸로 벌칙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이제 오늘 할 거만 생각하지 마. 어? 좀 말도 안 되는 거 좀 시키지 마세요. 뭐 우결 이런 거 안 합니다. 우결 이런 거 말고 저 우결 안 합니다.
야, 이 새끼들아, 뭔 우결이야. 우결 안 합니다. 죄송한데. 우결 안 해요. 간장면 가능? 한개 팬그럭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얘들아, 좀 말이 좀 되는 거를 좀 시켜. 아니, 뭐, 씨발, 우결이야. 그건 벌칙이 아니다니까. 아, 그러면, 딸기 형님이 딱 정해주세요. 할게요. 딸기 형님이 딱 해주세요. 근데 민서 우결은 왜냐면, 그거는 민서가 허락해야지 할수 있는 거고, 봉준이가 허락해야지 할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된다 그래가지고 할게요 그랬는데 민서가, 나 싫어. 그럼 나면 뭐 어쩌라고. 뭐, 씨발, 강압적으로 뭐, 끌고 와가지고, 씨발, 해, 개새끼야. 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나또 욕먹겠지. 벌칙 안 지켰다고. 그런 거 하지 마. 그 사람 몰살을 말하고 했었으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모르는데, 씨발. 나 완전히, 어? 경멸하고 있는, 있는데, 어떻게 우결을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아, 여러분들, 저도 대가리가 있는 새끼입니다. 예? 벌칙을 딱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슌데리아 가서 뭐 먹는다고 그게 재밌겠어? 어? 아니 존노잼이야 이 새끼들아. 가서 뭐할 건데 순창문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서 뭔 씨발 롯데리아 부파야. 가서고 끝나면 뭐할 건데 그 30분 방송하고 대구인데 대구로 또 내려가야 되고 할거 없어요. 자, 긴말안 나오게 딱 딸기 형님이 정해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시간 끌면 안될것 같아요. 지혜 노예 2시간. 야, 진짜 씨발 나이가 좀 쳐들면 뇌가 좀 굳나 보다. 지혜 노예 2시간이 그게 뭐야? 형님, 아니 뭐 나한테 지랄해. 쥐가 처 말해놓고. 예? 아니 형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벌칙은 시청자한테 넘기세요. 시청자한테 넘기세요. 내가 그러면 딱줄 시킬게. 이거 해야 되니까 걸렸으니까 바로 해야지 뭐. 잠시만. 야, 신무릎센터 둘 갖다 주나요? 신무릎센터? 아, 다 해준다고? 잠시만, 인천 신부름센터. 나 이거 처음 불러보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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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는 이런 문화가 존나 발달되더만, 발달됐더만. 신부름 해가지고 그냥 먹방 해가 시켜가지고 하는 거 요즘 배달해서 안 시켜 먹는데 서울 같은 곳은 이제 배달도 그냥 신부름센터에 말해가지고. 뭐 음료수나 뭐 담배 그다음에 먹방 그 시킨 데다가 그냥 음식 가져오고 그냥 얼마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나 깜짝 놀랐어. 세화 시키는 거 보고. 10년간 운영한 명성기획. 이거 사람들 뚝 카페 하는 곳 아닌가? 이게 30개 한개 감사드립니다. 셀럽홈즈 전화 한번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 흥신소 아니야? 아이 뭐 욕누를 지켜. 됐어.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네네. 아, 그럼 신무르센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말씀을 해보세요. 귤 배달이요. 귤 배달 되나요? 귤 배달이요.
그런 거는 퀵서비스 검색하세요. 저희는 그런 거 하는, 신분업센터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아, 예. 뭐야 이 새끼, 신분업센터고 뭐 하는 거야? 킥 배달. 가오 존나 잡는데 뚜까 패불러 씨발. 오토바이 다마스라보 잠시만. 그러니까 저렇게 목소리 까는 새끼들 진짜 농담 아니라 가옥만 잡을 줄 알지 실제 싸움은 존나 못해. 그런 거 있지 얘들아, 덩치만 존나 커가지고 아 씨발 나 좀 무서워 보인다 그러면서 가오 잡고 가는 새끼, 그러다가 실제 이제 뭐 이제 격투기 선수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들. 예? 그러니까 등치만 키워가지고 조폭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어. 그렇다고 조폭들이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나 같은 새끼들, 나 같은 새끼들이 싸움을 존나 잘해. 어? 그러니까 나를 일단은 눈을 꼬라본다 그러면 그 새끼는 일단 오늘의 인생고에서 사라지는 날이야. 아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덩치로 싸움하는 게 아니거든. 어? 너네 이소룡 알지? 이소룡. 그러니까 주태조 같은 새끼가 실전 싸움에 존나 강한 새끼들이야. 주태조 주먹이용 나는 거 보셨어요? 한국에 전 살아있는 화랑 발차기. 그러니까 그런 새끼 만나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눈이 돌아가. 눈이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옆에 있는 뭐 맥주병. 여보세요? 예. 예, 사랑해. 예. 그 심부름 그거 한 개, 그 퀵 배달 시키려고요. 뭐 음식에서 배송입니까? 아, 집이 아니라 그 그것도 가능한가요? 뭐요? 그 인천도 배달 가능하죠? 네, 저 지금 나가는 한데. 예. 출발지 동 도착지 동이 어디예요? 출발지는 이제 그 마트고요. 마포구 무슨 동이요? 아니 마트요, 마트. 마트에 음식 사는 거요? 예, 그거 안 돼요? 예,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예. 돈 드리면 안 되나요? 뭐야 씨발. 뭐지? 왜 안 한다 그러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 이거 어디다 시켜야 되냐? 아이 씨발 심부름센터는 킥배달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킥배달은 심부름한테 전화하라 그러고 뭐 어쩌라는 거야. 철구 나와니 300개 감사합니다. 아 끝났어요 형님. 일단 드러나 볼게요. 잠시만 배달된 그럼 뭐? 나 쳐 내려가세요 형님. 아예 막말로 레몬을 어떻게 먹냐 얘들아. 좀 씨발 사람답게 좀 행동하자. 어? 아니 레몬을 어떻게 먹어? 아 귤 20개, 아 그럼 레몬 20개 되면 되지. 레몬이 상당히 적같은 게 뭔지 아세요? 까는 것도 존나 힘들어. 껍질이 존나 두꺼워가지고. 어? 자 됐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예?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씨바 사다리살이 한 방에 걸려가지고. 예? 배달 대행비도 안 나와 개족같은 거. 예? 일단 벌칙을 말했으면 해주세요. 벌칙. 벌칙 말씀해. 벌칙 뭔데요? 확실하게 좀 말해줘. 딴 말 하지 마. 벌칙 가자.
바닥지를 따는 종이 젠 MC로 폼 잡고 걸어가고 싶어 예술가의 길로 확실히 단단해져 버린 내 신념과 ego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진 내내 발자취로 산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진짜 여러분들 나 거짓말 아니라 만약에 벌칙까지 한다 그러면 72시간도 되고 주태조랑 태권도 다이다이 깨기도 되고 다 돼요 근데 확실하게 이거를 해라라고 정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지금 가지각색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다 이제 입맛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한 가지로 통일을 해주시고 딸이 형님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럼 다 가능하니까 형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니 뭐 파워 단순히 내 바지 주머니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야 내 외치는 말이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나는 시적인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원의 것을 영원히 따라 I wanna follow eternal love and peace in my Okay Wanna eternal love and peace in my Yeah Bay E-W-H-Y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지금 여기서만 여러분들 자꾸 정하시는데 내일 어차피 방송할 거라 가지고 내일 할 것도 정해주셔도 돼요 벌칙을 뭐 야방 나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정 먹을 것만 아니면 됩니다 영정 먹을 거 말도 안 되는 뭐 최순실 면회 가기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이행할 수 있는 걸로 하시면 다 할게요 예? 다 합니다. 아니 지금 만약에 씨발 뭐 만약에 못 쳐먹으면 지금 뭐 야방 풍켜서 산 한번 타라 어? 야외 흉가 한번 가자 뭐 그거 다 가능해 그러니까 확실히 한 개만 정해주시면 돼요 자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니가 끼니 옆에 놓고 스튜디오와 무더위야 지금 맵이 와인을 꿈의 시간에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나 때문에 미간에 주로 미생인의 래퍼가 아닌 내 점차 24시 남의 다시 빌지 봉투에 100만원에 100장씩 넣고야 주머니가 아니라부터 왜삼시 볼래 나의 몸 I'm so indie 야 근데 흉가가 재밌냐? 흉가가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아 허울탈탈 설탈 미안하다 가라 저 새끼 벌칙 뭔지 압니다 실패 시 다시 곰의 부활 딱 보면 사이즈가 나와요 저 새끼 예? 말도 안 되는 미션 시키면서 설탈이 곰의 부활 설탈아 이미 늦어서 끝났어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집중과 관심 명예와 돈 전부 챙겨 현재 아 왜 이렇게 반이 안 끊어지냐 감사합니다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 일단 연보는 건드리지 마 왜냐면 결승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지금 역대 지금 연보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연보성은 지금 건드리지 마 왜냐면 일요일이야 이틀 뒤에 연보성이랑 하는 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차피 결승전 끝나면 우리 뭐 여행 방송도 가고 다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일요일까지만 그리고 어차피 진다라 그러시는데 저 진짜 처먹는 거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준입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저 악으로 이길 새끼 아무도 없어요 푸드파이터로 일단은 자 딸기 형님 자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형님 그런 말은 좀 하지 마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예 저 별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할게요 저 좋은 감정 없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는 방송을 떠나가지고 저 진짜 기분 나쁩니다 형님 예 시청자들도 다 블랙 당하니까 언급하지 마세요 저 이런 표정 보셨어요? 그만하세요. 적같은 추억입니다. 그만하세요. 바로 블랙합니다. 자 벌칙 빨리 좀 정해주세요 그럴 거면 니가 왜 해!
아니 씨발 그냥 벌칙도 못 정할 거면 왜 300개 쏘시고 이거 하라 그랬어요? 그냥 다른 분한테 넘겨주시지. 그러면 씨발 나도 별풍 받고 에? 재밌는 거 많이 나오고 서로 일석이조 북치고 장구치고 떡치고 다 하는 건데 왜 형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별풍도 못 보고 씨발 벌칙도 못 정하면서 에? 그러고 있으세요. 에이, 진짜로 여기저기 어디든 매번 자 그러면 자 형님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말씀드렸죠. 72시간 방송, 그 다음에 흉가 가기, 그 다음에 뭐 치마 입고 홍대 가기 뭐 많은데 형님께서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지 마시고. 아 나 추워가지고 방송 못 하겠다. 씨발 여기 거의 진짜 여러분들 나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북극이에요. 존나 추워요 여기 지금. 아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누구랑 합방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되는 게 자꾸 이제 뭐 비글즈랑 흉가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찌됐건 일단은 나는 할 수가 있어. 근데 김태용, 이용우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벌칙이 성립이 안 돼. 나도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래. 그럼 나만 욕처먹지. 합방 말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어? 아니 씨발 막말로 나 내일 그냥 지리산 가서 한번 산타고 하라 그러면 할게요. 근데 남들 끌어들이지 마. 어? 다른 빚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할게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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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세요? 아, 예, 올라오세요. 네네네. 뭐야, 존나 빨리 왔네. 야, 존나 빠르네. 야, 아니, 뭐, 벌써 왔냐? 잠깐만요. 예. 영수증 버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추워. 아, 나 추워서 방송을 못하겠는데. 아. 자, 일단 네모. 야 근데 레몬 많이 안 된다 이거. 사실 레몬 한 자지 4개 나 20개 내가 20개 레몬 지금 20개예요 자 레몬 20개 어우 자 레몬 20개 사왔습니다. 자, 어떡해요? 절대 못한다고. 씨발, 만만하. 이 새끼들아. 레몬 20개 무조건 먹지. 아, 나 패딩 입고 방송해야겠다. 아, 추워, 씨. 아 여러분들 진짜 뭔가 말이 안 나와 지금 추워가지고 말도 잘 안 나와요. 자 어떻게 할까요? 아 좀 정해라 씨발 늙은이 새끼야.
아니 씨발 지금 30분째 안 정하고 있냐 진짜. 좀 정해 80개 뱅그럭달 감사합니다. Yeah. 최고라고 말 안 해도 최고란 사실은 famous. Yeah. 나를 보면 서둘러. 아 이호성 빛가솔님 301개 감사드리고요. 301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형님. 점점 늘어나는 팔로우. 돈이 생길수록 늘어나는. 아 노래 지겹다 이거. If you love me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도매가 아니라 도배라고 하는 거예요, 형님. 예? 새끼 어떻게 씨바 사장 됐냐? 돌대가리 새끼네. 가구구령님 1000개 감사합니다. 1000개! 10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와! 뭐야? 아, 감사합니다, 가구구령님. 1000개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레몬 10개는 여러분들 제 상식선에서도 존나 그냥 먹기 쉬워요. 20분 너무 쉬워. 근데 푸파는 짧고 굵게 가야 돼. 이렇게 합시다. 레몬 10개 줄 한 박스 10분 컷 이 정도는 할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줄 한 박스 레몬 10개 10분 컷. Hey, so I'm asking.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I'm saying girl cause I really need to know. Is it for real and how deep does it go?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Just know that I will always be the one that you can run to. Carry girl. 그리고 형님 도배는 좀 안되는게 도배 오늘 못해요. 재료 사가지고 내일 해야돼. 근데 벌칙은 솔직히 실패하면 바로 이행할 수 있는게 좋아. 어? 맞잖아. 벌칙은 무조건 오늘 할 수 있는걸 해야돼. 바로바로. 형님 만약에 도배로 하실거면 도배 할게요. 내일 불러가지고 방송켜가지고 도배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래 빨리. 오케이 그러면 도배할게요. 도배하겠습니다. 도배할게요. 자 여러분들 얘들아 지금 점점 조금씩 따사지고 있으니까 푸파는 10시 40분에 하자. 40분에 나 다른거 컨텐츠 하고 있다가 어때? 지금 나 추워가지고 푸파가 안돼. 왜냐면 나 이거 먹으면 나 바로 기절할걸요? 존나 추워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시 40분에 좀 방 좀 뜨끈뜨끈해지면 그때 먹을게요. 지금 이거 처먹으면 나 진짜 누나 쓰러질 것 같아요. 저 10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좀 하다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가보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얘들아 담배 한 대 필 동안 잠시 와이고수 좀 보고 있자. 담배 5분만 끼, 아 3분만 필게요. 와이고수 오늘은 거 오늘은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봐줘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이게 족 같은 게 야사 올리는 새끼들 때문에 아씨. 와 갑보성 보소. 흑윤중 뭐야? 잠시만요. 흑윤중 뭐야?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거 아니야? 이용호랑 김성현 잡았어.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어? 굳이 말해야 돼 이거? 알아서 줘라. 새끼 별풍 유도 오지게 하네. 진짜 대단한 새끼야. 아! 아! 내가! 아! 어? 웃는 거 뭐야? 아니 솔직히 근데 나도 솔직히 아니 내가 괜히 별에 미친 게 아니라 아니 이 새끼들아! 이거 나한테 너 뭐라 하면 안 돼, 이거 내 진짜 눈물 나, 아, 79 공무원이 300개별 풍선아, 감사합니다. 아, 79 공무원 형님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근데. 벌써 시키면 한다. 미친 새끼네. 여러분들 이 새끼가 진짜 미친 새끼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나는 진짜 프로팀 있을 때 저렇게 돈에 미친 새끼인지 몰랐어. 야 막말로 돈에 미쳤으면 씨발 조금이나마 성적 올려가지고 연봉을 좀 올려야겠다 이 생각하잖아. 어? 그러니까 나랑 윤중이는 딱 설거지인 이유가 있어. 서로 연습을 좀 많이 안 했어요. 이제 막 인생 드라마나 인생 영화 보면 막 진짜 뭐 우승하는 그런 이제 감동실화 영화 보면 존나 반낮 주하로 존나 열심히 연습하고 남들 잘 때 어? 잘 때도 밤새 혼자 연습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설거지 할 때 설거지하고 연습할 때 딱 연습하고 쉴 때 딱 쉬었어. 그냥 똑같이 했어. 진영수나 이제 잘 나가는 김윤아한테 유난이랑 진영아 형님 아 진영아래 진영수 있을 때 연습량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목표가 많이 없었지. 근데 저런 새끼가 이제 돈이 미쳐가지고 저러고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잠시만.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한 10시 50분쯤에 하고요. 일단 그거 잠시 음질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뭐야? 됐다. 자 여러분들 렉 걸리나요? 챔창 왜이래. 10시 50분쯤에 하자 이 새끼들아. 잠시만. 아 나 포맷 돼가지고 나 정신이 없다 지금. 어디있지? 문서. 그니까 포맷이 족같은게 나는 씨바 또 컴맹이다 보니까 3만원 주고 포맷을 해야돼요. 예? 3만원 주고 윈도우 10으로 다시 깔았어. 원래 남들은 거의 다 돈 주고 안 하고 자기가 하잖아. 내가 말로 씨발 그냥 씹호갱이야. 개호갱 새끼. 3만원 주고 포맷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그냥 CD고 가지고 거의 다 하지 사람들이.
아아아 여러분들 들리세요? 야 음질 어때? 아 설탕이가 300개 야 미안하다 설탕아 너 그렇게 쏜다고 고메 다시 안 줘 미안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다 형이 알아서 해줄게 아 예예예예 This is a noodles.